선생! 재판장님 들어오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자, 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재판에 왔어? 억울합니다. 변호사, 검사,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. 진술하세요. 둘이서 악수 한번 해주시죠. 회기의 대결이다. 오케이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할게요. 그때도 해야 돼. 못 이기는데, 이거? 존경하는 재판장님. 네. 저희 원고 측 주장은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고민을 들어주느라 지치는 게 당연한 입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평소에 술을 잘하는 친구도 아니었고요. 그걸 인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짠을 권유했습니다. 좋은 마음으로 긴 시간을 써서 고민을 들어줬건만 한순간의 실수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이 파렴치한 의견에 명백한 허위 증언입니다.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. 실수를 했을 때 옷에 대한 배상은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리 고민을 얘기한다 한들 뭐 친구 사이에 뭐 화장실을 가고 싶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? 이해했습니다. 저는 이해했습니다. 말하세요. 화장실을 간다고 했을 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. 명백한 허위 증언입니다. 정숙하세요. 정숙하세요. 피고 측 얘기 안 끝났습니다. 죄송합니다. 우정에 금이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허락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. 증인 강효상을 법정 대리인으로 모셨습니다. 네, 증인 선서하세요. 조용히 하시오. 명백한 허위 증언입니다. 증인 평소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신성한 법정에서의 무슨 소란입니까? 있습니다. 가만히 좀 계셔봐요. 아, 도르마모. 거짓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어. 시술왕의 괴세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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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용할 수 있어. 시키레스. 아, 도르마모. 1 hour later. 내가 듣기에는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너무 뭐 피고는 뭐 늦게 온 사람이 죄 아니냐 이러고 변호사는 우리가 먹은 증거가 없지 않냐 이러고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유죄를 선고합니다. 야, 가만히 있어.